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에 저희 제작진이 엄선해서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것이 있다면 영화와 여행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신작 영화를 보기보다는 집에서 지나간 좋은 영화를 다시 보고요. 해외여행을 다니지 못하니 국내 여행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은 이 영화와 여행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 책,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의 저자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군요. 코로나19가. 분리돼서.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래요? 네.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앉힐 생각 어떻게 있지? 아, 저는 신상 언박싱 아이디어가 좋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 여기 이 코너에 나오셔 이 코너 칭찬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YTN 라디오를 보면서 네. 아, 저분들이 줌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스튜디오를 분리하고 맞습니다. 카메라로 연결하는구나. 아, 네. 어떻게든 또 다 살아가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자, 네. 그러면 평론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영화인들, 문화예술인들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평론가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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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들을 안 보시니까 사실은 무대에서 많이 만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버티시는 만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욕망을 좀 줄였어요. 아하. 네, 욕망 좀 줄이고 뭐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 좀 줄이면 어쨌든 삶은 지속되더라고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위안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의 종교는 영화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차게 영화를 봤죠. 네. 그 와중에 영화제도 하셨던데요. 뭐 네. 영화도 올리셨고 연극을 네. 올리셨죠. 네. 연극. 아, 공연을 올렸죠. 네. 아, 손해봤죠. 근데 뭐 평생 별로 이익을 보는 삶을 네. 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공연이 너무 좋았고요. 코로나인 줄 알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객 수도 줄고 다 줄 거 알았어요. 그래서 손해 볼 거 알았습니다만 너무 좋아들 하셨고 우리 배우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나중에 저 벌충하겠죠. 그럼요. 네. 진평론가님이 버텨왔습니다. 욕망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삶은 지속되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네. 저한테 울림을 주네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게 좀 쉬워요. 이제 젊은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참 젊은 친구분들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거는 예전에 그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뭐 공산주의 독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쪽 나라에서는 지도자니까 타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올리버 스톤 감독하고 인터뷰 때 한 얘기인데 나는 젊은이들의 소비 욕망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켰으나 젊은이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알긴 아는구나. 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욕망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아는구나. 중요하구나. 사회의 어떤 근간이거든요. 또 욕망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빨리 뭔가 복구되긴 해야죠. 그럼요. 젊은이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놀고 많이 쓰고 네. 막 이래야 네. 돼요. 네. 네. 참고로 오동진 평론가 젊은이 때 네.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쓰고 많이 노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지금 젊은이에게 또 미안한 네. 마음이 그렇죠. 있으신 겁니다. 미친 듯이 놀았죠. 자, 그 미친 듯이 노는 가운데서도 네. 영화 활동을 계속 하셨고 그게 제작이 됐든 평론이 됐든 글이 됐든 공연이 됐든 그리고 네. 지금 또 이 글이라는 영역으로 영화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신데 신작을 내셨어요. 네, 영화 그렇죠. 그곳에 가고 싶다. 네. 어떤 책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촬영장을 많이 갔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촬영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면서 항상 이런 곳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촬영장을 갔다가 다시 간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 이거를 예를 들면 가족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야,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뭔가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그렇죠. 곳에 가면 좋은 것을 먹으면 자기 아이들과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볼 때마다 아, 여기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박하사탕 그 설경구 씨가 나 다시 돌아갈래 그 철로 그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길 가서 보니까 어. 여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숨겨놓은 게 좋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런 곳을 다니면서 글을 썼습니다. 네. 영화를 찍은 그 장소들, 근데 보통 그 장소들은 보물 같은 보석 같은 곳들이 네. 많으니까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네.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머리말에도 썼는데 그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리산을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준비 과정이 부족해서 미리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남부군이니까 지리산에서 찍었겠지 이러면서 간 거겠죠. 지리산을 한참 달리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리면서 전화한 거예요. 정지영 감독한테. 네. 저 지리산인데 어디쯤에서 찍으셨어요? 거기서 안 찍었어.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네. 거기 아니야. 그래서 어디? 네. 포항에서 찍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포항에 12폭포라고 있는데 거기 보경사라는 절이 있고 제가 몰랐었어요. 12폭포를. 근데 그래서 지리산을 가다가 급선회에서 포항 쪽으로 달려가서 그때가 이제 가을쯤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네. 갔을 때가 해가 빨리 지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가서 그 12폭포를 가는데 그 골짜기예요. 정말 숨이 턱에 닿도록 갔는데 너무 좋은 거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렇네요. 이런 데서 찍었구나. 아, 그리고 영화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 잘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곳곳의 장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낼 때 좀 분량상 좀 드러낸 부분도 있고요. 네. 사진을 하나도 안 실었어요. 네. 사진을 실으면 이제 사도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비싸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사진을 안 실어서 글로만 읽으시면서 상상을 하시는 것도 맞아요. 괜찮으실 것 같다. 네. 그러면 더 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책을 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낭만적이에요. 네. 돈 없어서 네. 책의 값을 줄였다는 얘기를 네. 이렇게 네. 낭만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니. 그걸 막 한순간은 마음이 부글부글했어요. 아 이거 사진을 그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싫어 막 이랬는데 한편 생각하니 아 그런 면도 있겠네. 그럼 그랬죠. 적자. 네. 욕망을 줄이니까 네, 삶은 네.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주말 동안 이 책 읽었는데요. 여러분 네, 지금 네.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영화를 언급하셨던 영화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책은 영화와 국내 여행지를 함께 소개하는 책이라고 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책의 영화들이 뭐 살인의 추억, 공동경비구역 JSA, 봄날은 간다. 정말 제목만 들어도 네, 신세계도 있죠. 신세계 네. 뭐 많았죠. 네, 네. 뭐 가슴이 뛰는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영화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는데 이 책에 실은 영화를 고른 기준이 있으셨어요. 여행의 방점을 찍으셨어요. 장소의 방점을 찍으셨어요. 제가 다 아는 영화여야 되고요. 새로 보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시 장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 적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국내로 한정했고요. 제가 도보로든 차로든 그래도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곳. 정말 가본 네. 곳. 예를 들면 박하사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광주 얘기니까 그거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설경구라는 배우가 술집 여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주 어디서 찍었지? 그래서 광주에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죠. 똑같은 걸 얻은 거죠. 거기서 안 찍었어. 그래서 평론가님이 순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독님들이 그렇게 늘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바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제시장, 윤재균의 국제시장에서 흥남부두 철수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막 배로 올라가는 장면은 어떤 특수효과를 있는 그런 세트에서 찍었고요. 해변은 어디서 찍었고 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굉장히 벌어지는데 그렇겠죠. 그걸 생각 안 하고 아, 광주 얘기니까 광주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덕분에 이제 오랜만에 광주 가서 좀 지내다가 그렇네요. 다시 강원도로 와서
아, 그래서 그 술집 여자를 만나는 장면은 광주가 아니었고 강원도였군요. 강원도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어요. 더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그렇네요. 아,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었고 아, 영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조합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좁은 영토에 네.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영화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사연 없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 그 좋은 말씀이에요. 다 사연이 있죠. 그래서 모든 공간이 네. 우리 제주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광주도 그렇고, 이 상암동도요. 예전에는 그렇죠. 쓰레기를 난지도였잖아요. 해놨던 곳이었잖아요. 네. 선생님이 제가 난지도에 들어와서 한동안 지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 저를 거둬주신 분이 어떤 목사분이셨고요. 그랬군요. 그런데도 기독교로 안 간 건 뭐지? 그건 제가 따로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선생님, 네. 평론가님이 영화 속에서 네. 가장 애달프게 그려진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시겠어요? 아까 뭐 남북은 지리산 네네. 얘기도 하셨고 했죠? 저는 사실 뭐 실미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뭐 살인의 추억에 뭐 저 어선 비행장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영화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뭐랄까 작품성으로 평가받은 영화는 아니에요. 남자가 사랑할 때 황정민 씨 나왔던 영화 있거든요. 네. 그게 군산에서 많이 찍혔어요. 네네. 군산 올 로케이션인데 제가 군산을 그때 그 영화 때문에 샅샅이 다니면서 아 군산이 참 좋은 곳이구나. 군산이 이런 곳이구나. 아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께 수탈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군산이구나. 군산이 대단히 예전에는 곡창지대 옆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구나. 그래서 적산가옥도 많구나. 뭐. 맞아요. 거기 사실은 8월의 크리스마스 것도 있고요. 관광지가 됐죠, 네네, 지금은. 많이 돼 있고 군산이라고 하는 곳이 맛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누구한테 어디 가깝게 하루로 어디 가자 그러면 군산 다녀올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 때문에 군산을 새로 알고 알게 됐고 군산을 좋아하게 됐고요. 군산에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도 참 가슴 아픈 역사가 많죠. 수탈 지역이었고 네. 네. 저도 거기 가서 그 박물관도 가서 네. 근현대사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네. 거기 그리고 맛있는 중국집이 많아요. 맞아요. 네. 이 책에서도 네. 쓰셨잖아요. 네네네. 그 영어 중국집 이야기. 네.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4대째 지금 하고 있는 중국집이 있는데요. 거긴 다른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거기 가서 먹고 오자. 뭐 하루만 갔다 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네. 군산을 꼽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봤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본 게 뭐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 같은 거 많이 봤으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주는 아픔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론가님이 그 택시운전사 이야기를 하면서 쓰신 그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광주든 제주든 노근리든 현대사를 다루는 영화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된다. 그런데 영화가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이념 논쟁에 휩싸인다.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에 휩싸이면 자칫 영화는 큰 수령에 빠진다. 영화에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현대사를 다룬 영화를 꺼리는 이유이다. 이렇게 네. 쓰셨는데 지금도 여전한가요? 지금도 그렇죠. 많이 꺼려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역시 그 대중의 눈이 먼저 뭐랄까 높아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다지 큰 논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념에 대해서도 조금씩 적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정치인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이나 국제 시장이나 연평해전 같은 영화를 놓치고 있는지 난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의 얘기는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른바 중도 확장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른바 우파 영화라고 지칭되는 작품들도 우리가 좀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척하느냐.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국뽕 영화고 우파 영화인가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유할 지점과 공감할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열면 사실은 그 시절의 피리어드로 돌아가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도 예를 들면 레드 콤플렉스가 강한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컨대 김원봉 뭐 이런 등등 이른바 이제 좌파적 생각 색깔로 무장 독립 투쟁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논란은 아직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질 때 그 센서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루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 괜찮을까? 대중적으로 또 뭔가 논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잘못 다루면 뭐 걸핏하면 이제 상영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들어오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아직도 또 있죠. 지금 평론가님이 그 시대로 가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게 영화의 역할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내가 감정이입하다 보면 네. 그 인물의 행동의 개연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용서를 역사적으로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수 있는 거죠.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36년이잖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고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는데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때 많이 돌아섰어요. 그렇죠. 이제 독립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하고 중국을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때 이광수, 최남선 다 돌아섰거든요. 영화 속 이정재도 이때 사실은 돌아선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벽 앞에서 싸우는구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역사적으로 친일 인명사진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 평가는 받아야 되지만. 평가받고 수사학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은 시대를 직접 화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 화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면 영화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에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성찰들 영화와 공간에 대한 평론가님의 의견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화, 공간 그리고 평론 이 세 개가 이 재료가 아주 맛있게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을 저는 먹은 것 같은 그런 배부름을 느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실미도 같은 데 가시면 그런 게 느껴져요. 실미도가 여기서 이런 그 저 북파 공작원들을 교육시켰던 곳인데 지금도 많이 황량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버려진 곳이라는 느낌도 들고 요즘은 이제 등등을 해서 관광지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여전히 뭔가의 그런 상흔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역시 그 옛날 그 한자어가 맞아요. 백문의 불여일견이에요. 제가 만약에 거기를 안 가보고 썼으면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 가보고 상상으로 그리는 것과 영화를 통해서 그리는 것과 직접 가본 건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가 배합된 그림 그런 났습니다. 실미도 역시도 영화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런 공간이죠. 실미도 하셨으니까 좀 책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보면요.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의 배경이 된 섬 실미도는 영화 실미도가 나온 2003년까지 32년간 갖춰진 섬이었다. 아니 금기의 섬이었다. 30년 넘게 거기에는 섬이 아예 없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 섬을 기억하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간간히 기억되고 있는 섬이다. 이제 실미도를 분단의 또 다른 상징 같은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냥 서해안의 작은 관광지일 뿐이다. 이렇게. 어쨌든 가보시면 애정이 생기고요.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간의 곳곳에 막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예를 들면 소주 한잔 하시거나 이러면 그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맞아요. 많고요. 다 기억하시고 다 뭐 아픔과 기쁨과 이런 것들 다 갖고 그게 있기 영화죠. 때문에.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곳이 공간에 직접 가시는 거고 해외를 못 나가시니까 이런 데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요새 또 이제 뭐 4단계 막 이러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만 가장 애정하시는 분하고 둘이서 네네. 자박자박 다니시면 아주
그리고 한국이 요새 맛있는 데가 천지예요. 맞아요. 하여튼 뭐 먹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영화 평론가가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막 왁작지껄 노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혼자 이 책 한 권 들고 여기서 말해줬던 곳의 영화를 보며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사진 기자랑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허진호의 봄나는 간다. 아, 강원도죠, 네, 거기. 네. 삼척이고요. 거의 신흥사가 있어요. 아, 네네. 신흥사를 딱 가시면 딱 보여요. 뭐냐면 툇마루가 신흥사 절에 툇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이영애하고 유지태가 앉아서 막 사랑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나눴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유치한 짓이지만 앉아보게 돼요. 아, 공간각적 여행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신흥사도 제가 여기를 네, 갔다 온 곳으로서 제가 최애하는 곳이긴 합니다. 제가 허진호 감독한테 삼척 갔다 왔어. 거기는 왜 갔어? 신흥사 갔다 좋더라. 그래서 나도 안 갔는데 너는 왜 갔니? 뭐 이런 얘기를 쓸 정도로 신흥사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단히 뭐랄까 이렇게 작고 예쁘고 아주 서정적인 어떤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대나무 숲이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거기서 일하시는 주민분들, 농부분이시겠죠? 만나서 대나무 숲을 찾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뭐 하던 곳인데 맨날 사람들 오면 대나무 숲을 찾아 그러죠. 그래서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잘라버렸는데. 아이고야. 그 영화를 본 자와 아닌 자가 이 그 공간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죠. 네, 거기 다 잘라버렸는데 그래서 장소만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나무 숲이 다 없어지진 않았고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영화적 공간을 되살릴 수 있는 곳이 삼척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영화 관상의 청령포 네네, 거기에 네네.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읽으면서. 청령포를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단종이 유배됐던 곳이잖아요. 네. 거기 그 동강, 서강인가요? 하여튼 그 강을 건너게 돼 있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시냐면 조선시대잖아요. 그 몇백 년 전에 어떤 인간이 여기를 안 거야. 그래서 세조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 청령포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둬놓으면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절대로 못 나가요. 앞에는 강이고요. 뒤에는 절벽이에요. 지금 봐도?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떤 인간이 이렇게 여기를 알아가지고 그 어린 왕을 여기다 참 열심히였네요. 정말 진짜 나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청령포가 아주 괜찮은 곳이고요. 괜찮은 곳이라기보다 아주 의미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사실은 그 영화가 찍혀졌잖아요.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스타가 찍혔는데 영월이거든요. 영월.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영월에서 그 영화가 찍혀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관상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단종도 느낄 수도 있고 영월이라고 하는 소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도 제가 사실 라디오스타는 안 썼어요. 네. 관상만 썼는데 네. 안 쓴 건 아니라 이제 이 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분도 들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서 시대가 전혀 다른 영화를 찍었잖아요. 네네. 저는 왠지 타임머신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시대적인 어떤 중첩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영월이 그냥 이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에서는 약간 소도시적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관상에서는 정말 멀리 떨어진 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되니까 정말 시골인데 전 여기가 막 번화해지고 막 빌딩이 생기고 이러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거기 계신 분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그냥 외형은 그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과 그 에피소드의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그 서정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서 보시면 달라요. 네. 가서 보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렇게 그 내성적이지 않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도 식당 아주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말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자주자주 하니까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삶이 좀 뭐랄까 좀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책 읽고 막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려갖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가면 어떡하죠? 안 팔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책은 안 팔려요. 아니 이거,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요거를 네. 제가 생각한 게 그냥 누가 얘기해서 요걸 유튜브로 바꾸자. 어. 거기 가서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공간을 보여주면 어떠냐 했더니 그때 좋은데 그때 제작도 오래 걸리고 엄두가 안 나서 네. 제가 그냥 책 보는 사람만 보는 걸로 네. 합시다 이렇게. 아니 오늘 또 신상 언박싱에서 네, 저희가 그렇죠. 또 기가 막히게 언박싱 했으니까. 뭐 진천에는 지금 뭐 돈줄 낸다 그런다면요. 네. 이 책은 돈줄 안 나나? 여러분 우리 또 평론가님 같은 예술인이 돈줄이 나야 또 다음 아웃풋을 내놓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대중들이 예술인에게 나오는 그 아웃풋으로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중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공연과 영화와 글과 책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럼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책을 쓰고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무슨 뭐 정치적인 뭐 힘이 많거나 뭐 어디에 땅이 3,000평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네. 그 무기를 좀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알이 또 장전되셔야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냥 생겼겠어요. 이 문화 강국이라는 게 김구 선생님이 울부짖었던 네. 그 시대부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노래 너무 잘하고요. 진짜 노래를 잘해요. 그건 어디 미국 가서 노래방 가보시면 알아요. 다른 부스는 다 뭐 초상집 네, 같아요. 네, 네. 너무 잘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야기 구술 능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컨대 넷플릭스나 등등에서 그렇죠. 아시아 시장과 남미 시장을 겨냥해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어떤 힘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가 면역 민족이에요. 아니 자가 뭐죠? 자가 격리 민족. 자가 격리 민족.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늘하고 쑥만 가지고 100일을 버틴 웅녀의 자손이 웅녀. 선생님 정말 도달하셨네요. 굉장히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네. 웅녀까지. 네. 아니 우리 민족적 조상이 동굴에서 100일을 버티신 분인데 저희가 뭐 2주 못 버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화 그리고 여행 그리고 평론가님의 저 성찰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책이 나왔습니다.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이 책 읽고 여러분들도 자가격리 슬기로운 자가격리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